자,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시험장 안이 아니에요. 저 왼쪽인데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진행하는 걸 찍을 겁니다.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출발하고 종료 영상은 꼭 공단 시험장성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어 D 놓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5m 가면 출발 신호 꺼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꺾으면서 나오면서 좌회전입니다 멘트 나오면 다시 좌측 깜빡 키고 나오기 전에, 골목길 나오기 전에 한번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나오십시오.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 키시고 여기 불법 주행차 주의하시면서 진행합니다. 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널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자, 천천히 좌우 확인하고 천천히 왼쪽에서 오는 차 확인하고요, 없으면 진행합니다. 자, 끝으로 자,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불법 주행차 있죠, 왼쪽으로 진로 변경합니다. 30m 왔으면 들어오고,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보고 질러면,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깜빡이 꺼주시고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멈추면 중립. 여기서 만약에 전방에 차가 없다, 적신호죠?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가 우회전할 거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직진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킥보드 좌우 확인하고 출발입니다. 자, 기어 넣고 좌우 확인 출발. 자, 건너는 사람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지를 해야 되겠죠? 스탑. 그리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불법 주차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자, 다 들어왔으면 깜빡이 끄시고 자, 500m 좌회전 멈추면 중립. 자, 북부 운전면허 시험장은 골목길만 30km 구간이고 나머지 다 50km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삐뜹니다. 이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300m 좌회전 나왔고요. 건드리는 횡단보도 보행자 없죠? 예. 좌측 깜빡이 켜고 멈추면 예, 중립. 자, 좌회전 들어왔고 기어 넣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여유 있게 하십시오. 여유 있게.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1차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 있겠네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60km 넘으면 안 됩니다. 50km 가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꼭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랜덤 구역입니다. 500m 앞에서 유턴.
보이니까 밝히시고요. 자, 브레이크 쓰면서, 자, 왼쪽으로 질러 변경. 자, 150m 앞에 스위터. 껐다가 다시 켜주시고. 여긴 자회전시 보행신호 시턴 같습니다. 잘 안보이는데 표지판이, 이거 시험전에 확인하십시오. 자, 앞에 공간이 비었으니까 이 앞차도 유턴입니다. 그럼 이 차 돌면 우리는 앞으로 가서 돌아야 돼요. 자, 보행신호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가서 여기서 유턴. 자, 3차로로 자, 좌측 깜빡이 켜고 미리 차 없을 때 한 칸 옮기겠습니다. 자, 30m 진행해 가지고 왼쪽으로 질러 변경. 자,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네,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 파란색으로 주행시험이라고 해가지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파란색으로 페인트가 그 표시대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시험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이제 그대로 또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지정차로를 딱 정해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시험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멈추면 중립, 기어 넣고 출발. 차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려고 해서 강조 눌렀는데 시험 볼 때는 아마 감독관이 대신 눌러주실 거예요. 키고 30m 진행하고 자 왼쪽으로 질러 변경합니다. 들었으면 깜빡이 꺼주시고요.
멈추면 중뒤.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300m 앞에서 유턴.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켤게요. 자, 150m 전방에서 유턴.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끄고 유턴 깜빡이. 멈추면 중립. 적 신호에 유턴하시면 됩니다. 다른 신호에 가시면 안 돼요. 자, 적 신호 이제 기어 넣으시고, 자, 다 돌리고, 네, 출발. 풀고, 그리고 이제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이제 우측에 깜빡이 켜시고, 자, 종료해서 멈추시면 됩니다. 자, 멈추면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끕니다. 그럼 감독관이 비상 깜빡이 켜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